네, 안녕하세요. PR10이 발표를 맡은 이도엽이라고 합니다. PR401번째 발표는 From Data to Functa, Your Data Point is a Function and You Can Treat It Like One 이라는 논문이고, 옥스퍼드 대학교랑 딥마인드가 이번 ICML에서 발표했던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자 이도엽이고요. 오늘 내용은 간단한 인트로덕션 먼저 소개드리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논문 내용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구조는 크게 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펑타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펑타를 데이터셋으로 확장한 펑타셋이라는 개념을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이 펑타 위에서 딥러닝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실험 결과 소개드리고 발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나오는 펑타라는 단어는 사실 데이터를 펑션에 그대로 말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펑션을 데이터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펑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챕터 제목도 보시면 데이터 포인트 as in 이렇게 데이터 셋 오브 INL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딥러닝 관련된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딥러닝에서는 저희는 디스크리트 어레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테지만 우리는 어떤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표현할 때 컨티뉴어스 시그널 그 자체를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레졸루션 아래에서 그리드 코디네이트, 정확히는 디스크리트 셋 오브 그리드 코디네이트를 이용한 다음에 데이터를 어레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를 기반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딥러닝 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통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array based approach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저희가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예를 들면 이미지를 2D 그리드라고 생각을 하고 각 그리드의 위치마다 픽셀 밸류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10 by 10, 한 인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고 보면 10 by 10 그리드로 쪼갠다면 우리는 이걸 10ppi라고 부르죠. pixel per inch의 줄임말로써.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인치를 표현할 때이 그리드를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당연히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거고 더 정확하게 실제 세상을 표현하거나 근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시그널 그 자체를 디지털 세계에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리트 코디네이트를 도입해서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잘게 쪼갠 후에 각 위치마다 밸류 피처, 정확히는 피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미지에 있는 픽셀도 그렇고요. 오디오 역시 각 타임, 1D 그리드라고 볼수 있겠죠. 각 타임에 대한 인텐시티 값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어레이 베이스드 어프로치, 어레이 베이스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그 이미지 위에서 딥러닝을 한다든지, 뭐 트랜스포머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CNN을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디스크리트 그리드로 데이터를 표현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표현된 데이터의 언더라잉 시그널은 실제로는 컨티뉴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 오디오, 뭐 3D 쉐입, 그리고 오늘 실험에서 나올 매니폴드 데이터 역시 다 컨티뉴어스 시그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디지털라이즈드 하기 위해서 디스크리트 코디네이트를 도입하지만 실제 우리가 찍었던 사진의 피사체는 컨티뉴어스 시그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디스크리트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컨티뉴어스한 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하는 질문도 당연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즉, continuous signal을 표현하기 위해서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줄여서 INR이라고 부르는데, 이 INR은 어떤 개념이냐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coordinate이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feature value가 있기 때문에, 어떤 neural network, 여기에선 간단하게 MLP 레이어를 쌓았는데요.
MLP 레이어의 인풋은 coordinate, 즉 좌표가 되고 아웃풋은 그 좌표에 해당하는 feature value가 되도록 MLP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픽셀을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어떤 MLP가 있고 XY 좌표를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되는 RGB 값이 나오게 되고요. 3D shape 같은 경우에는 XYZ 좌표, 이게 3D이기 때문에 XYZ 좌표가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occupancy가 주어지게 됩니다. MRI 같은 경우에도 뭐 3D라면 XYZ 좌표를 주면 그 위치에 대응되는 density를 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되면, 즉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코디네이트에 대한 모든 피처 밸류를 인퍼런스 해줘야 되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되지만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데이터를 아주 잘 외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데이터, 이 뉴럴 네트워크 안에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말아 넣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오버피팅 시키거나 너무 심하게 오버피팅 시키지만 않는다면 뉴럴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스무스 펑션 위주로 학습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XY, 우리가 처음 본 XY 좌표나 아니면 우리가 학습 때 사용한 XY 좌표들의 인터폴레이션을 하더라도 적정한 RGB 값을 유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은 디스크리트 코디네이트로 학습이 됐더라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풋 자체는 컨티뉴어스한 값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표현하기 위해 굉장히 INR이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로 데이터를 표현한다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데이터마다 모달리티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코디네이트만 정해져 있다면 이 같은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멀티모달 데이터를 다루는데 유용한, 아직은 유용한 정도까지는 못 갔지만 유망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서치 퀘스천은 이렇게 INR의 장점 또 아니면 포텐셜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INR을 하나의 그냥 표현법을 넘어서 딥러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수 없을까? 라는 질문이 이 논문의 핵심 퀘스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의 구성은 첫 번째로는 기존 어레이 데이터, 이미지면 이미지, 3D 복셀이면 복셀, 이런 어레이 데이터를 INR로 바꾸는, 즉 펑타 형태로, 여기에서 막 이름 붙인 펑타 형태로 바꾸는 페이지가 한 단계 있고요. 그렇게 데이터들을 전부 다 뉴럴 네트워크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어떤 딥러닝 모델을 할때 그냥 어레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지 말고 그냥 이 어레이 데이터를 변형한 INR의 분포를 그냥 학습시켜 보자, 딥러닝으로 라는 게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PICB에서 INR이 다뤄졌던 적이 있긴 한데 사실 INR을 제대로 발표하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뒷부분에서 기본적인 INR 내용은 함께 리뷰를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요약하면 INR을 좀 바라보는 새로운 뷰포인트를 제안했다는 점, 그리고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펑타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이피션트한 메소드를 사실 제안했다기보다는 잘 변형해서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정말 실험을 인텐시브하게 진행되었는데 논문에서는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 또 여러 도메인에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실제로 이런 뷰포인트가 제안하고는 뷰포인트가 유망하다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논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NR을 데이터 포인트로 바라보자라는 개념인데요. 먼저 INR에 대해서 가볍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NR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MLP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즉, 입력으로는 데이터의 코디네이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는 거기에 대응되는, 그 위치에 대응되는 피처가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우리는 그게 잘 학습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떤 데이터의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에 이 개념을 받아들일 때좀 어려웠는데 이 리마크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받고 있으면 이제 받아들이기 쉬워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즉 여기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예를 들어 하나의 이미지랑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랑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MLP 또는 INR이 있었을 때 여러 데이터들이 입력으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에 마다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뉴럴 네트워크는 이 이미지라고 예를 들면, 이미지에 코디네이트를 넣어주면, 피처 밸류를, RGB 값을 뱉어주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즉,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FSETA라고 했을 때, 인풋은 노멀라이제이션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코디네이트 좌표가 되고, 즉, XY 좌표가 입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RGB 밸류, 되는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건 여러 이미지, 여러 데이터들이 표현되어 있지만 한 뉴럴 네트워크당 하나씩입니다. 즉 여기 이미지가 세 개니까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가 이게 세 개인 거거든요. 그래서 XY 좌표가 들어오면 RGB 값이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가 이미지당 하나, 이미지당 하나, 이미지당 하나 이런 식으로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데이터, 매니폴드 데이터, 위도 경도를 주어주면 거기에 대한 템퍼러처 밸류를 주는 데이터인데 이것도 뭐 위도 경도 위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템퍼러처 값이 나오는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데이터마다 하나하나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복셀도 마찬가지고 널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그냥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즉이 F가 실제 RGB 값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이이 I가 코디네이트를 쓰시면 돼요. 즉뭐0 0,0, 0,1, 0,2, 땡땡땡, 1,0, 1,1,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가는 코디네이트 입력으로 주면 거기에 대한 RGB 값이 나오더라도 그냥 민 스퀘어 에러를 다 학습을 시킵니다. 뉴럴 네트워크 하나당 데이터 하나당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제 이첫 번째 이미지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데이터 하나를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얻잖아요. 그렇다면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 데이터의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발표가 길어질 것 같은 불길한 얘기가 되는데 왜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학습을 시켜놓으면 이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는 데이터를 직접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플리시트 펑션을 부를 때 어떤 변수들의 관계로 어떤 펑션을 디파인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임플리시트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학습된 이 모델 웨이트 자체가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 임플리시트하게 죄송합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XY를 주면 RGB 값을 뱉어주는 실제로 이 데이터의 정보를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implicit representation인데 그 implicit representation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현되어 있어서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요거 되게 간단한데 그 이후에 사이렌이라는 논문이 나와서 사이렌이라는 논문이 굉장히 베이스라인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이렌이라는 논문은 사인 함수를 액티베이션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논문이고요. 여러 실험들이 있지만 즉 이렇게 INR을 학습시킬 때 사인 펑션을 액티베이션으로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정확히는 피리오딕한 펑션을 액티베이션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여기에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때좀더 케어풀하게 범위를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한 논문입니다.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 범위를 준게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범위를 우리가 제대로 정해주지 않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각 레이어마다 초기 분포, 초음 분포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웃풋에 예상되는 디스트리뷰션이 매 레이어의 개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게 범위를 잘 주어진 게 사이렌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냥 INR 코드를 보면 데이터 하나당 뉴럴 네트워크 하나 있는 건데 그냥 이 사이렌 레이어가 있죠. 사이렌 레이어를 그냥 레이어 개수만큼 붙여가지고 이 포먼 이 레이어 리스트에 붙여가지고 NN다 시퀀셜로 만들게 되고 라스트 레이어는 액티베이션 없이 그냥 아웃풋하게 됩니다. 이 사이렌 레이어가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MLP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X가 주어지면 리니어 레이어 한번 태우고 액티베이 아웃풋 레이어면 그냥 그대로 뱉어주고 아웃풋 레이어가 아니면 히든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 취하게 되는데 이 액티베이션이 사인 펑션입니다. 실제로 요 액티베이션 구현 보면 톨치 다 사인하고 앞에 뭐 W0 웨이트 있긴 한데 이건 컨스턴트 값인데요. 그냥 사인 펑션을 한번 액티베이션 해서 뱉어주는 MLP다라고 정말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INR을 이용하는 게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케일링이 편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복셀을 표현할 때 복셀의 해상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한 엔티티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걸볼수 있죠. 즉, 뭐 8, 이게 복셀이니까 3차원일 텐데요. 8의 세제곱은 512 정도로 뭐 괜찮을 게될 텐데 우리가 레졸루션을 키우면 키울수록 특히 복셀의 경우에는 뭐 세제곱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요. 이 정확히 두 배씩 늘으니까 여덟 배씩 계속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128 by 128 by 128 생각보다 좀 촘촘하게 사실 128도 엄청 촘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상도를 복셀의 해상도를 높일수록 필요한 엔티티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반대로 이런 복셀을 이런 3D 복셀을 해상도가 높이더라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INR로 표현하게 된다면 한 3배 정도 느는 거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3점 몇배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늘어날 때 보이는 것과 이쪽에서 이쪽 늘어날 때 늘어나는 게 스케일 오더가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그 오더들이 쌓이면 128x128x128의 복셀을 표현할 때는 거의 한 200대 정도의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즉, INR을 이용하면 이렇게 해상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한 엔티티의 개수를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를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픽스드 레졸루션으로 우리가 리사이즈해서 다 똑같이 학습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INR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레졸루션이 아니라 뭐 다양한 레졸루션 그리고 다양한 에스펙트 레이쇼의 이미지를 모두 다 입력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던가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를 손실 없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접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특성들은 뭐 포인트 클라우드나 뭐 3D쉐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리 데이터, 여러 데이터를 표현할 때도 같은 프레임워크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코디네이트를 정의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널프 같은 경우에는 한 오브젝트가 있고 정말 여러 각도에서 찍은 인풋 이미지들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널프의 인풋이 되는 이미지들을 코디네이트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우리가 INR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기 힘든 데이터들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잘 활용한다면 이 널프로 옵티마이제이션한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여러 가지 또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INR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건이 INR을 그냥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점인데요. 즉, 어떤,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미지넷 아니고 뭐 셀럽 AHQ라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볼게요. 사람 얼굴이 들어있는 이미지인데 한 이미지가 한만장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만 장이 있으면 각 이미지 한 장마다 INR을 우리가 다 구해볼 수 있겠죠. 이미지 한 장당 뉴럴 네트워크 한 개씩 해서 총만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의 뭐 파라미터나 아니면 그 정보들을
그냥 데이터셋이라고 생각,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는 이제 쓰지 않고 이 INR을 데이터셋이라고 한번 바라보자. 즉 데이터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셋을 전처리해서 INR로 한번 말아서 써보자 라는 접근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셋 한 장당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계속 학습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의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따라서 좀 최적화된 포인트들이 비슷한 데이터인데도 완전 달라질 수 있겠죠. 즉 컨트롤이 좀 힘들고 데이터가 스무스하지 않겠죠. 즉 인풋은 별로 안 바뀌었는데 뭐 데이터는 파란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레이턴트 모듈레이티드 사이렌이라는 거를 제안을 하는데 이건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필름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이걸 시프트 모듈레이션만 할수 있게 일부 변형을 해서 높은 성능을 유지한 채로 좀 간단하게 만든 연구라고 논문이라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똑같이 INR처럼 인풋 코디네이트 들어가면 X와 뭐 RGB 피처가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요. 근데 기존에는 뉴럴 네트워크 이미지 한 장당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쉐어드 파라미터를 두고 그 다음에 데이터마다 달라지는 점은 뭔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즉 여기에서 보이는 파란색 부분이 데이터 스페시픽한 부분이고 하얀색 부분은 모든 데이터에게 공유되는 쉐어드 파라미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어떤 shared 파라미터가 INR이 여러 데이터셋, 모든 데이터에 통용되는 데이터셋마다 하나의 INR 파라미터가 있는데 인퍼런스 할 때는 그냥 그 shared 파라미터로 계산된 액티베이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마다 각각의 레이어에 얼마나 더해줄지의 정보가 따로 이렇게 액티베이션 값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요 식과 같은 식인데요. 이 i는 레이어 인덱스인데, 기존 x 코디네이트 들어오면, 뭐, 리니어 맵핑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원래 끝나는 건데, 이제 데이터마다 달라지는 이 s,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바이어스 텀을 학습시켜서, 이 바이어스 텀만 학습시켜서, shared 파라미터의 정보, 플러스 데이터 스페시픽한 텀, 요런 식으로 모듈레이션을 해보자, 라는 게 레이턴트 모듈레이티드 사이렌입니다. 그래서 뭐이 나무가 풍경이 뭐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 이미지에 대응되는 정보는 뉴럴 네트워크 전체가 아니라 이 모듈레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벡터들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shared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는 INR에 액티베이션 값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딱이 데이터가 표현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모듈레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샘플 스페시픽한 인포메이션 구축하겠다는 건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학습하는지가 사실 핵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뺐던 건데 이렇게 모듈레이션 할 때, 예를 들어서 모든 액티베이션 벡터를 그냥 통으로 들고 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의 벡터가 있고 벡터의 어떤 매핑 네트워크 여기도 MLP 레이어인데요. MLP 레이어를 태워서 위스를 확 늘린 다음에 액티베이션 값을 이렇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게 스타일겐이나 이런 방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냥 통으로 레이턴트 매핑을 없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좀 실험 결과도 이 논문에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걸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학습은 메타러닝으로 합니다. 정확히는 모델 어그노스틱 메타러닝 방식으로 하게 되고 이 모델 어그노스틱 메타러닝 방법 중에서도 이런 모듈레이션 하는 구조랑 잘 맞는 캐비아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캐비아라는 연구를 이용해서 이 INR 모델을 레이턴트 모듈레이티드 사이렌 모델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유명한
정말 유명한 방법이지만 사실 개념적으로 쉬운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마물의 핵심은 일단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구해서 각 데이터마다 최적 파인튜닝 쉽게 생각하면 각 어떤 데이터마다 파인튜닝을 한 그레디언트 스텝 한세 스텝만 해도 바로 그이 데이터를 위한 파라미터로 찾아갈 수 있게끔 초기 모델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 어떤 베이스 네트워크, 쉐어드 베이스 네트워크가 있고, 옵티마이제이션이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우터 루프라고 부르는데, 쉐어드 베이스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부분, 그리고 각 데이터마다 이 초기 세타에서 시작을 해서 데이터 스페시픽한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이너 루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고 있는데 안부터 보시면 각각의 샘플 이게 배치라서 샘플 배치고 이 J는 그럼 샘플 배치에 들어있는 하나의 뭐 데이터 포인트겠죠?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옵티마이제이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데 어떤 로스 펑션이 있겠죠? 이 로스는 INR에서는 이 데이터 J에 피팅하는 MSE 로스일 텐데 이 데이터에 피팅할 수 있도록 이 P는 우리가 아까 봤던 모듈레이션 하는 부분이거든요. 모듈레이션 하는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이너 스텝을 계속 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데이터마다 어떤 세타는 쉐어드한 구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하고 초기 P에서 시작해서 로스를 기준으로 각 데이터마다 최적화된 파라미터, 여기에서 모듈레이션일 텐데, 각 데이터마다 최적화된 P를 그냥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각각 그러면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각각 자기 길을 찾아간 다음에, 아우터 루프에서 하는 거의 의미를 보면, 이제 배치 단위로 로스를 계산해서 세타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너룹에서 하는 거는 세타를 일단 고정을 하고 각 데이터마다 적절한 모듈레이션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아우터룹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찾아갔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세타에서 시작하는 게 이렇게 찾아가는 거를 얼마나 빨리 할수 있냐. 요걸 학습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루프에서는 좋은 이니셜라이즈드 파라미터 또는 쉐어드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캐비어라는 방법이 마물의 변형인데 쉐어드 파라미터랑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구분해서 지금 하는 구조에 딱 맞게 마물을 수행할 수 있게 제안했던 연구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다 학습을 시켜서 데이터 스페시픽한 부분은 이 모듈레이션 벡터로 옵티마이제이션 해놓고 나머지는 쉐어드 파라미터 아우터 루프로 업데이트를 해놓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거는 어떤 데이터 셋마다 쉐어드 파라미터는 이렇게 존재한 다음에 그 데이터 셋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마다 대응되는 이 모듈레이션 파라미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모두 데이터셋 전체에 통용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놔두고, 그럼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모듈레이션 벡터를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걸 입력으로 하는 딥러닝 모델을 그냥 만들어 보자. 라는 게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온 펑타를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제안했던 레이턴트 모듈레이티드 사이렌을 이용을 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들이 펑타, 즉 INR로 표현되어 있고 그 INR을 우리가 구축할 때각 샘플마다 하나의 모듈레이션 벡터를 들고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듈레이션 벡터, 즉 INR의 일부일 텐데 이 INR을 그냥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너러티브 모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퍼런스가 필요하면 인퍼런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INR을 입력으로 받아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지 할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이 논문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그 입력이 INR이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전체로 표현되어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캐비아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모듈레이션 벡터로 표현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어떤 벡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하는 거고 그것도 벡터를 인퍼런스하는 거고 어떤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건데 그 벡터가 어떤 데이터의 피처 벡터가 아니라 INR의 모듈레이션이다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너럴티브 모델 하는 건 이 논문에서는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인 뉴럴 스플라인 플로우랑 DDPM, 디퓨전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DDPM을 이용을 했는데 사실 어떤 피처 벡터가 주어진 상황에서 제너럴티브 모델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타입을 고르는지는 상관없고 성능이 그냥 잘 나오는 걸 고르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구조는 기존에 있었던 뉴럴 스플라인 플로우나 DDPM과 똑같은데 달라지는 점이 입력에 원래는 2D 이미지가 들어오나 아니면 3D가 들어왔다면 그냥 1D 벡터가 들어온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DDPM을 예로 들면 DDPM 같은 경우에는 이 레즈 MLP 블락이 아니라 원래 레즈 컨볼루션 블락, 레즈넷 블락이었는데 그냥 컨볼루션을 다 그냥 MLP로만 바꿔주면 똑같이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인퍼런스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제너럴티브 모델을 만약에 학습했다고 가정하고 어떤 파셜 옵저베이션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MAP 인퍼런스를 통해서 이걸 만족하는 파라미터 우리가 모듈레이션 벡터를 직접 찾을 수도 있겠죠. 즉 어떤 프라이어 우리가 제너럴티브 모델을 학습했다면 이 프라이어를 계산을 할수 있겠죠. 어떤 파라미터 어떤 모듈레이션 벡터를 입력으로 넣으면 거기에 대한 실제 라이클리우드를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이 likelihood랑 제가 방금 말한 likelihood랑 다른데 그 prior의 px 값을 p 여기에서는 pi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 observation에 대응돼서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파라미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likelihood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prior plus likelihood가 minimization 되는 방향으로 이 partial observation 바탕으로 모듈레이션 벡터를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MAP 인퍼런스를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백그라운드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건 그냥 그대로 입력으로 넣은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간단한 태스크라서 슬라이드는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여러 가지 모달리티 데이터를 다뤘는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셀럽A의 HQ 64x64 그리고 복셀 같은 경우에 쉐입랩 널프씬 같은 경우에는 SRN 카라고 자동차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데이터가 있고요. 또 매뉴폴드 데이터라고 부르는 ERA5 템퍼러처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요거는 위도랑 경도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되는 아까 보셨던 온도를 뱉어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먼저 일단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레이 데이터를 INR로 바꾸는 메타러닝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뭐 사실 이런 메타러닝 방법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적용이 되더라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습시켜서 보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는 이 단계인데 어떤 이 타겟 샘플 이게 주어졌을 때 이 타겟 샘플로 그레디언트 한 세 스텝 정도만 하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NR에 가까워질 수 있더라 실제로 메타러닝이 잘 학습이 되더라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결과고요. 그래서 널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각도로 계속 렌더링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처음에 아무 그레디언트 어떤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한 번도 구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어떤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프로토타입 같은 게 나오는데 한세번 정도만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가까워져서 피팅이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레이션 하는 뭐 디멘전이 당연히 크면 클수록 표현력이 강해지니까 리컨스트럭션 로스 이건 다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생각 리컨스트럭션 에큐러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성능이 계속 좋아지더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PSNR도 계속 좋아지더라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모듈레이션 디멘셔널리티가 너무 커지면 딥러닝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256종 레이턴트 벡터를 이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학습이 잘 되더라 그치지 않고 좀 부록에서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각 학습된 다음에 각 데이터마다 INR이 한 개씩 다 있을 텐데 각 레이어의 유닛들의 퍼처베이션, 즉 노이즈를 더해주면서 실제로 INR이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앞쪽 레이어 부분에서는 퍼처베이션 이게 민스퀘어 에러인데요. 정확히는 RMS인데요. 보시면 앞쪽 레이어를 건들면 발생되는 에러가 굉장히 커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 레이어로 갈수록 건드려도 에러 증가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걸볼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걸 하나하나 뉴런들, 이게 유닛이 뉴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뉴런 하나하나를 건드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원래 오리지널 리컨스트럭션은 이렇게 에러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유닛 뭐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뭐 35번째 뉴런에 노이즈를 더해 보니까 발생되는 에러의 패턴이 이렇게 발생되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해석하기 힘들지만 이첫 번째 뭐 레이어 0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건들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다이어고널 성분의 에러가 안 나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 에러가 나는 패턴이 이렇게 보이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네. 근데 요 말이 결국에 앞쪽 레이어에 있는 유닛들은 어떤 XY가 주어지면 RGB 값을 뱉어주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프리퀀시의 베이시스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볼수 있어요. 즉, 어떤 XY가 들어오면 어떤 값을 뱉어주기 때문에 사실 이 프리퀀시가 존재하는 건데 앞쪽 레이어에서는 다이어고널 패턴, 그냥 어떤 엣지나 이런 거에 에러가 보이지 않고 그냥 다이어고널 패턴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즉, 각각의 뉴런들이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캡처하면서 베이시스를 구축하는 걸볼수 있고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뉴런들을 건드리게 되면 에러 패턴이 어떤 엣지 형태로 표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퀀시의 간격이나 이런 게좀 의미 없어지죠. 기존에는 이렇게 딱 예쁘게 프리퀀시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엣지에 가까워지는 걸볼수 있고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엣지는 훨씬 더 선명하거나 복잡한 엣지를 커버하게 되는데 그 건드렸을 때 튀는 에러의 정도는 점점 줄어드는 걸볼수 있어요. 즉 결국에 우리가 학습시킨 INR이 단순히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듈레이션 할때첫 번째에서는 좀 프리퀀시 베이시스를 학습을 하고 뒤쪽으로 갈 때는 이제 데이터 스페시픽하게 엣지나 이런 것들을 캡처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가 아까 보셨던 그 모듈레이션 벡터에 다 들어있게 학습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모듈레이션 벡터를 가지고 디퓨전 모델인 DDPM을 학습시키고 생성을 해봤을 때 실제로 기존의 INR 위에서 제너럴 겐을 학습 겐처럼 INR 제너레이터를 학습시켰던 GASP 요건 저희 PRCV에서도 리뷰했던 논문인데 요것보다 훨씬 더 퍼셉추얼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걸볼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존 연구는 보시면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생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했던 DDPM으로 생성을 해보니까 얼굴 퍼셉추얼 퀄리티가 굉장히 높더라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FID 같은 경우에는 뭐 40.4로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지금 생성된 결과들이 좀 블러리 하잖아요. 좀 FID 스코어가 블러한 이미지에 오버 패널라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NR의 장점 중 하나는 기존처럼 6464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512로 저희가 업샘플링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INR 같은 경우에는 업샘플링 할때6464 이미지를 만들고 뭐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 이런 걸 해서 레졸루션을 키울 필요 없고 그냥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에 그냥 더 촘촘히 데이터를 코디네이트를 촘촘히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면 거기에 대응되는 RGB 값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인터폴레이션 하는 걸 공짜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폴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냥 6464 이미지를 업샘플링하게 되면 이렇게 좀 크리스피한 게 생기는데 특히 이 치아 부분 보면 그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고 턱 부분 봐도 부자연스러운데 INI 가지고 업샘플링 했을 때는 훨씬 더 깔끔하고 매끈하게 나오더라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셀, 쉐임넷 같은 경우도 똑같이 KBR라는 메타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다 모듈레이션 벡터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떤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이렇게 잘 이미지 생성을 할수 있는 이게 아워스가 여기 있는데 잘 이미지 복셀들을 생성하는 거를 볼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셜 옵저 학습시킨 다음에 이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부분만 주어지고 이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듈레이션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 한 다음에 다시 임퓨테이션을 해보면 실제로 되게 잘 동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듈레이션,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작해서 아무 의미 없는 정보인데 이 파셜 옵저베이션을 잘 표현하는 모듈레이션을 직접 업데이트를 해보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잘 채울 수 있는 모듈레이션 벡터가 찾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요 의자, 왼쪽에 있는 의자와 오른쪽에 있는 의자에 대응되는 레이턴트 모듈레이션 벡터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인터폴레이션 해보니까 마치 VA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 모듈레이션 벡터도 마치 어떤 레이턴트 벡터처럼 인터폴레이션이 잘 되고 실제로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디코딩하는 결과가 바뀌는 것을 보여줘서 실제로 이렇게 학습한 인터폴레이션 모듈레이션 벡터가 시멘티컬리 미닝풀하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널프를 위해서 구축된 SRN 카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을 해볼 때도 실제로 생성을 해보니까 새로운 자동차가 되게 굉장히 잘 생성되는 걸볼 수도 있고 인터폴레이션 할 때도 어떤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인터폴레이션 할 때도 스무스하게 잘 바뀌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한 절반만 이렇게 관찰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이 자동차에 대한 모듈레이션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디코딩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뷰 신세시스도 굉장히 잘 된다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달리티에 상관없이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저격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모델링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폴드 데이터 얘는 위도우랑 경도를 주면 거기에 대한 템퍼처에 대응되는 INR을 학습을 한 건데요. 똑같이 펑타셋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 위에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을 학습을 해보니까 생성된 결과도 실제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생성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클래시피케이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쉐입넷에 10개 클래스가 있는데 일단 쉐입넷을 펑타셋 형태로 다 말아놓고 그때 샘플마다 구축된 모듈레이션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하는 그냥 MLP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켜 봅니다. 그리고 이런 INR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복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면 3DCN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펑타 위에서 그냥 MLP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한 것이랑 3DCNN이랑 파라미터는 훨씬 많이 차이 나는데 에큐러시는 심지어 더 좋은 에큐러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러닝 커브를 보면 사실 이터레이션 수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펑타가 조금 더 펑타 위에서 MLP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뭔가 학습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클래스마다 에러 레이트를 보면 뭐 어떤 그냥 원래 복셀에서 바로 3DCN을 적용한 거나 아니면 펑타로 바꿔놓고 그냥 MLP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한 거나 클래스 와이즈로 틀리는 패턴이 막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델 파라미터를 키우면 키울수록 늘어나는 테스트의 에큐러시가 어느 정도 좀 한정적인 좀 단점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3DCNN 같은 경우에는 그 도달할 수 있는 에큐러시가 일단 훨씬 더 높죠. 근데 뭐 얘도 뭐한 8밀리언 정도로 파라미터 늘리면 당연히 성능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증가하는 폭이 어느 정도 좀 수렴한 것 같아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에큐러시가 3D CNN만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550K 파라미터 3D CNN 학습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MFP 온펑타 83K 학습하는 데는 뭐 10분 단위로 끝나는데 3D CNN 학습하려면 메모리도 훨씬 많이 없고 GPU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한 1시간 넘게 걸렸다고 해요. 물론 GPU 8개를 사용하고 MFP 학습할 때한 개만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런 펑타 위에서 우리가 딥러닝을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일단 이 논문은 INR을 데이터 포인트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펑타라고 부르고 있고 이렇게 INR을 데이터 포인트로 바라보고 이 위에서 딥러닝 태스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너러티브 모델링이나 아니면 어떤 인퍼런스, 파셜 옵저베이션 주어졌을 때 MAP 인퍼런스 한다던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던가 이런 태스크를 할수 있도록 딥러닝 모델을 직접 학습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학습시켜 봤더니 아직 어레이 레프레젠테이션 위에서 딥러닝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INR의 좋은 특징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유망한 실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